各位朋友，各位同学，大家好，我是朴元教授。我啊，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轻轻松松的中国语。我感到特别开心，特别愉快。여러분，안녕하십니까 4197, 내마음을전하는맛있는당장중국어시간입니다我늘은요52강지금부터시작합니다오늘的主인공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 문제. 매 문제. 자.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네.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매 문제.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매 문제. 어, 잘하셨습니다. 자, 설명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때 거절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화를 나눌까요? 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서 도와주다, 돕다 라는 뜻, 그걸 아셔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빵이라는 단어죠. 빵 B A N G 일성이죠. 그래서 일성은 도레미파솔 솔에서 솔로 간다. 빵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중국 친구는 돕다라는 뜻을 금방 알아들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 앞에 니능 네, 빵워마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능 네, 빵워마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0.5초 사이에 바로 문제없어요. 라는 말, 중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매원 티. 이렇게 한번 해 줘보세요. 감동받습니다. 예. 한참 있다가 매원 티가 아니고 0.5초 사이에 그냥 바로 매원 티. 이렇게 해주면 감동받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문제가 없어요라는 중국 말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매 원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우리 단어 한번 보실까요? 원티 자 문제죠. 자 그리고 조동사 뭐뭐 할수 있다 능 능력 할때 능자 그렇죠? 능 이성이죠. 자 중요한 키 포인트, 키워드. 오늘의 주인공 중에서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거, 빵이라는 단어. 뭐엇을 돕다 이거죠. 내가 당신을 돕다 할 때, 뭐 빵니. 자 그러면 되죠. 빵이라는 단어. 자 빵하면 찐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엇을 돕다 할때빵 자요.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관련 표현을 한번 보기 전에 설명을 한번 볼까요? 메이더는 메이오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조금 이따 관련 표현 두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바로 메이더가 나옵니다. 메이더는 메이오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문제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주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관련 표현 두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첫 번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ay the s r e 자, may the s r e 큰 소리 한번 해 보실까요? may the s r e 자, 그렇게 하시면 말할 필요가 없어. 아, 이렇게 쓰는 표현이고요. 바로 그 밑에 좀더 고급 중국어. 자, 뭐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한번 양이면 관련 표현을 한번두 문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중국말. 그렇죠. 不成,问题. 자, 여기도 운티 문제라는 게 있네요. 자, 不成,이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不成,问题.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정우언티 관련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가 바로 어,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중국어를 한어 병음으로 표기하세요. 자, 사실 중국어를 공부하려면 시 한어 병음 예, 발음 부호를 좀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안 하셔도요. 그냥 한국어로 느낌을 받고 성조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메운티메운 티. 자, 여기서 운 W E N 사성이죠. t 이성이죠. T I 이성. 그래서 메운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서 우리 배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국어를 한국어로 해석하세요. 자, 관련 편첫 번째 문제. 매드 셔. 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중국 친구들하고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매이 원티를 배워 봤습니다. 자, 붓글씨로 한번 또써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이 원티. 매이 원티.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원 교수의 내 마음을 전하는 오늘의 맛있는 당장 중국어였습니다. 지天说到다儿谢谢大家再见